숲종이 친구들 도일리 페이퍼 모루 물감 붓 준비해야 도일리 페이퍼 4장으로 나비의 날개를 만들 거예요. 사이즈가 다른 도일리 페이퍼 2쌍을 준비해요. 먼저 작은 도일리 페이퍼 2장을 물감으로 색칠해요. 마르고 나면 색이 더 자연스러워지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색칠할 수 있게 해주세요. 큰 도일리 페이퍼 두 장도 색칠한 뒤 모두 말려주세요. 이제 나비를 만들어 볼게요. 작은 사이즈는 나비의 아랫날개, 큰 사이즈는 나비의 윗날개가 될 거예요. 차례로 놓아준 뒤 가운데 부분을 모아서 모루로 묶어주세요. 모루로 묶어 고정이 되고 나면 양쪽 날개를 펼쳐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. 날개 위로 나온 모루는 더듬이가 될 거예요. 끝을 둥글게 말아주면 나비 완성!